오늘은 가슴살만 쓸 거니까. 오리 스테이크? 오리 스테이크? 오리 스테이크는 처음 들어본다. 오리고기는 다이어트에도 좋다는 말도 많이 있잖아요.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돌분들은 또 이제 다이어트 생각해야 되니까. 진짜 아이돌 할 때 오리고기 많이 먹었죠. 양식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강유 씨의 멋진 요리, 두 번째 요리. 갈치별점. 와! 갈치맵. 전 오리 그 껍질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있어, 맞아요. 우리가 잡내가 좀 날 수 있으니까 딜하고 타임을. 딜하고 타임, 오. 후추. 소금. 이대로만 채우고. 일단 우리 먼저 구워놓고. 네 바퀴 반 돌려. 여덟 바퀴 들어갔어요. 여덟 바퀴. 난 딴 건 모르는데 저거 배우고 싶어. 오 소리. 오 스테이크. 고급 레스토랑에 팔잖아요 오리 스테이크는 진짜로. 어 근데 아이스링 친구들 진짜 좋겠다. 껍질을 먼저 익혀주고. 아, 껍질을 박살 익혀줘야지. 아, 껍질 저 뒷면에 지방이 많아. 맞아요. 네. 소금이야. 뭐예요? 자 버터예요 버터. 오 버터 많이 들어갔네요. 네 그냥 이제 끼얹어주면서 아로제라고 하는데 버터 풍미를 조금 더 더해주는 거예요. 이름이 아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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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면 좋죠. 이게 현지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로제가? 아로제인데 알이 두 개예요. 아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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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 와 진짜 맛있겠다. 어, 고급 요리 아, 같아요.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는데? 레스팅을 해야 돼요. 아, 저게 중요하죠. 퀄리티가 다르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제 야채 준비를 좀 해놓고 간식용으로. 동그라네. 야, 이걸 또 어떻게 또 꾸밀지? 아 버섯은 물에 씻는 게 아닌가요? 싹 닦네요. 그냥 흙만 좀 털어주는 게 좋아요. 아니 뭐 다른 거 하는 것 같아. 자 준비는 다 끝났고. 어 칼을 뒤집어 잡았어.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야 뭐 나온다. 야 뭐 나와? 뭐지? 양식조리 기능사를 공부하고 그런 데서 이제 카빙 기술들을 조금씩 배워놓은 게 있었는데 모양을 좀 내보자 해서 활용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저 칼의 장비처럼 또 저렇게. 야. 누르느라고 카빙 기술 중에 일부인데요. 재료의 모양을 좀 잡아준 거. 뒤로 잡아서 네. 이렇게 안쪽으로 당기면서. 요리계 약간 끼쟁이시네요, 끼쟁이. 오 진짜. 그러네. 와 예쁘다. 학교를 다니면서 정통으로 배운 거. 진짜 엘리트 코스로. 저 지금 먹기 아깝겠다. 저 먹기 아깝네요. 오케이. 우리 기름 남은 거에다 붓고 싶어요. 네. 오,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다음에 단면만 익혀놨으니까 이제 속까지 조금 구워주려고. 이렇게 해서 안 구우면 우리 고기가 질겨져서. 우리 가슴살이 너무 빡싹 익으면 되게 질겨요. 그래서 F. F. 뭐야? 먼저 발라줘. 어이 뭐예요? 뭔데? 뭐예요? 꿀 듬뿍. 꿀 듬뿍. 뭐야? 종이오일 사용해서 꿀을 저렇게 발라주고 단맛을 조금 첨가를 해줘요. 오리에 좀 꿀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 진짜요? 그럼 안 달아요? 그렇게 달 정도로 되진 않고요. 코팅이 싹 되면서 윤기도 많이 살고 네, 덮어주면서 수분기가 안 날아가게 속까지 좀 부드럽게 해주고 촉하게. 네. 질문이 진짜 오 질문이 너무 좋아. 네.
저렇게 또 닫아주면서 촉촉하게. 또 에어프라이기는 다 있으니까. 80도에서 15분. 갑니다. 오, 꿀을 발랐어요. 꿀 바른 오리입니다. 오! 반짝거려. 오. 야, 진짜 맛있겠다. 육즙이 막 그냥. 안에 한번 볼까요? 안에. 와! 딱 자르셨어요. 이거 하트 모양으로 됐냐, 이렇게 하트로. 육즙이. 진짜 육즙이. 어때, 어때, 어때?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아,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오리 가슴살은 정말. 아, 진짜 맛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도 놀랄 것 같아, 먹고. 와, 진짜 이 맛이야. 뭐지? 단호박은 집에서 미리 삶아. 단호박? 소스 만들고 하면 되겠다. 어, 소스 만드는구나. 단호박은 쪄져 있는 단호박이에요? 제가 쪄서 왔고요. 근데 저건 그냥 간단하게 전자레인지에 좀 돌려서 그냥 딱 익혀서 왔고. 제가 이게 고등학교 때 이제 아르바이트 타르는 파스타 가게에서 할 때 꿀 허니 단호박 파스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스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랬었어요. 야, 맛있겠다. 허니 단호박 파스타. 근데 이번에 오리고기에 제가 꿀을 올리니까 네. 꿀을 넣어서 단호박 크림 소스를 퓨레를 만들어서 올리면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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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이 소스. 저거만 먹어도 맛있어. 쫙 걸쭉하게 됐으면. 믹서에 갈면 좋긴 한데 채 내려줬을 때가 제일 부드럽고 맛있어요. 네. 어우 힘들어. 아, 진짜 맛있겠다. 미친 듯이 퍼먹고 싶습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다. 맛있겠다. 전문가의 플레이팅 들어갑니다. 야, 진짜 고급이다. 와, 야, 좋다. 와, 이게 본 적 있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아니 멤버들이 오면 놀래겠는데. 대박이다, 대박. 양식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강유 씨의 멋진 요리 두 번째 요리.